오늘은 이 영상을 이렇게 바꾸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필름 스튜디오의 이도영 감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든 영상을 색 공간 변환을 통해서 영화처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클립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럿을 쓰지 않고 색 공간을 변환할 건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을 겁니다.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을 걸고요. 여기는 로그 3, 소니 S로그 3 이렇게 찾고 이거를 넓은 색 공간으로 일단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lt S 그리고 Alt 누르고 복사해서 여기서 스왑 해줍니다. 그럼 위아래가 바뀌죠. 넓은 색 공간에서 다시 아무 모니터나 텔레비전에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색 공간으로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색 공간을 소스의 색 공간에서 훨씬 넓은 다빈치 와이드 개뮤스로 보냈다가 다시 709 2.4로 보내서 뭐 어디에서 재생해도 문제가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색도 어느 정도 살아났죠. 이 뒤에 Alt S에서 붙이도록 할게요. 더 필요한 로드 한 8개? 8개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다가도 하나 하고요. Shift S 누르면 앞에다가 로드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만드시고 이름을 탭으로 붙여줍니다. 탭 Color Space Transform Primary Noise Reduction Saturation 그냥 볼로 해주겠습니다. Set to Desaturation Grain 한번 해주고요. 이것도 CST고 여기서는 Sharpness. 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이제 Sharpness부터 한번 볼까요? Sharpness를 보시면 여기 요 탭 가셔가지고 Radius를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부분 대비가 엄청 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건 많이 쓰는 메뉴가 아니고요. 기본이 50이었죠. 50에서 살짝만 날카롭게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살짝 예리하게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로 가서 기본 색감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패널이 있으니까 패널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밝기는 충분히 펴져 있고요. 지금 그림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저 뒤에 노란색 전구가 노란색으로 찍혀 있는 거 그리고 인물한테 조명이 따로 갔으면 좋았는데 이게 스케치 촬영이다 보니까 조명이 한 대도 없었습니다. 있는 상태로 찍다 보니까 인물한테 조명이 좀 덜 들어갔어요. 이게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엔 문제입니다. 밝기는 정도로 됐고요. 대비 값을 조금 콘트라스트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인물이 튀어나오게 할 거예요. 인물이 튀어 보이게. 그리고 뒤로 Saturation으로 가서 컬러 부스트 약간 당겨 보겠습니다. 컬러 부스트를 많이 걸어서 지금 색깔이 뭐가 들어있나 보시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해제시키고요. 조금만 밀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새로 나온 컬러 슬라이스 기능이 있는데 노란색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선택되어 있는 노란색들이 보이고요. Shift H 눌러도 보입니다. 이거에서 센터값, 피봇값을 좀 조정해서 노란색이 많이 선택되도록 해주고요. 이 노란색들을 약간 옮기겠습니다. 노란색을 노란색이 아니고 주황색 쪽으로 약간 이렇게 움직여 줄게요. 근데 너무 많죠 지금. 채도를 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확 빼면 어색하고 피부에도 조금 묻어 있을 텐데 조금 묻어 있지 피부는 묻지 않게 조금 센터값을 약간 조정해 줄게요. 피부엔 덜 묻게 피부가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정도로
살짝 빼주고요. 그 다음에 볼을 돌려서 지금 색상의 방향을 보시면, 벡터를 보시면 이쪽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는데, 볼을 통해서 이 색상 균형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볼이 보이도록 여기로 오고, 이 리프트 값을 약간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조금 오고요. 피부를 감마를 피부 값을 조금 움직여 가지고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을 조금 더 당기고 감마 다시 잡을게요. 감마가 위치가 이 정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디세츄레이션에서 밝기에 따른 채도 값인데요. 지금 아래쪽에 파란색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파란색을 조금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 보시면 밝기에 따라서 어디를 이렇게 하면 너무 채도가 심하죠. 이건 너무 없고 이 정도 채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레인으로 가서 제가 자주 쓰는 디엔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엔서에 필요 없는 거를 일단 쓰지 않을 기능을 좀 빼고요. 이렇게 익스펜드 빼고, 프린트도 빼고, 컬러에도 쓸 거고, 그레인을 최소로 주세요. 최소로 주시고, 커스텀을 들어가서 사이즈도 줄이고, 지금 여기 색상이 방향이 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크로마 노이즈를 끼얹었기 때문인데요. 크로마 노이즈, 지금 빨초파, 빨초파 이런 노이즈가 엄청 생겼죠? 없애줍니다. 없애주고, 일단 노이즈도 약간 제거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컬러 헤드로 가서 컬러 값을 좀 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옐로 블루. 옐로보단 블루 쪽으로 약간 오는 게 편안해 보이고요. 이거 약간 중간, 사이언, 여기도 약간 푸르게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있는 전구, 너무 밝아요. 지금 밝기를 보시면 저 전구를 이렇게 떨어내면 저 위에만 이렇게 눌리죠, 전체적으로. 이쪽이 필름이 압축되는 효과를 재현해주는 도구입니다. 조금 내려주는 게 오히려 낫고요. 그리고 아까 세츄레이션 가셔서 저 뒤에 옐로우를 옐로우의 덴시티를 좀 올려주면 어두워진 효과가 있습니다. 어둡게. 그러면 아까 처음보다는 로그에서 색 변환이 됐고 이렇게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도 살짝 걸어도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룸 걸어볼까요? 블룸 옛날 80~90년대 일본 영화 보시면 이렇게 밝은 쪽이 엄청 이렇게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통은 렌즈 앞에 필터를 껴서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프로그램적으로 재현해 주는 도구죠. 그리고 노이즈 리덕션으로 가셔서 노이즈 리덕션을 크로마는 여기 빨초파, 빨초파 이런 애들 걷어내는 거고요. 살짝만 써주세요. 언제나 노이즈나 어떤 화질 건드리는 것들은 살짝씩만 써주십시오. 여기는 템포럴 노이즈라고 이제 이 화면 질감이 이게 점점점점 찍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워주는 건데요. 이것도 많이 지우면 화질 자체가 뭉개집니다. 그레인을 끄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초파, 빨초파 조금 더 지울게요. 10. 10 근처에 와야지 많이 지워진 느낌이고, 눈이나 이런 곳을 보면서 많이 지우면 이렇게 뭉개져요. 4도 많고, 2 정도?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노이즈 제거를 해줬고요. 그리고 방향을 봤을 때 피부가 지금 이선 자체가 스킨톤을 알려주는 건데
여기 가시면, 여기 가시면 켜놓으면 되시고요. 스킨 톤 인디게이터. 피부가 언제나 여기 올 수는 없어요. 초록 조명도 있고 노란 조명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근처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리고 밝은 쪽을 조금 더 누르면 좋을 것 같아요. 로그를 써보겠습니다. 로그. 프라이머리에서는 이렇게 밝게 움직이면 그 밝은 쪽뿐만 아니라 어두운 쪽, 중간도 다 움직이는데 로그로 쓰시면 거기 부분만 움직입니다. 이 부분의 범위는 여기서 지정할 수 있고요. 0.5 위쪽이 하이라이트로 지정되어 있죠, 지금. 저 뒤쪽이 시선이 덜 가도록 조금 내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전체에 벌건기가 있는데 이 Saturation 2로 가서 벌건기를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있죠? 잡아서 조금 이 정도 내리면 예쁘게 색이 잡혔습니다. 조금 높기가 도네요. 정도? 프라이머리 가서 전체 밝기 한번 살짝만 만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을 어디 잡을지가 상당히 고민되는 중입니다. 네. 조금 밝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그레인 켜주고요. 그레인에서 아까 색을 안 줘놨구나. 색을 컬러헤드를 잠깐 끄고요. 컬러헤드 다시 만져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미지가 로그 상태에서 색 변환되었고, 그 다음에 완성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로 영상 촬영, 편집, 색 보정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